예. 지금은 열대 얌전해도 저놈으로 나? 나는 빈손으로 온디. 우이나 세상에. 할머니 먹이고 계신 게 끼니는 예. 같이 드시고 좋겠네. 찌랑 민이라고. 자, 아궁이. 아, 네, 이거 주워서 여기다가 해놓을게. 엄나무. 이거 마늘이잖아. 이제 알겠지? 대나무 이파리처럼 생긴. 아이고, 신기하네. 낚시를 해갖고. 뭐가 없을 것 같은데? 있지. 많아. 그래요? 와서 낚시할까요? 그렇지. 이런 데서 살지. 우리 위에서 내려올게. 아무래도 환경이 좋지. 요 대나무는 뭐 들라고? 와, 7m는 되겠다. 요렇게만 하우스 해놔도 대나무 엮어서. 내가 옛날 절터가 돼갖고. 근데 여기만 오면은 마음이 편해져. 그 사람들이 욕심내지. 여기다 텐트 쳐놓고 있어도 쓰겠네. 저기 기술센터에 가면 끝난다. 끝난다. 다 넘어가 버렸구만. 뭘로 박아야지. 그 고추대로 좀 일본을 해야 쓰겠구만. 야물게 고라니 이런 애들이 넘어뜨린 건가? 아, 이거 먹으러 이거는 충농골 징해. 지금은 이렇게 얌전해도 저놈으로 끈앞풀로 쓰면 돼. 복분자가 아니래. 딸기래. 딸기 나무 처음 봐. 복분자 색깔 같은데 흰살 나온 거 보리. 이게 이건 원래 겨울에 막 밟아줘야 돼. 보릿고개. 보리 나기 전에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 이제. 이건 이제 봄에 이제 먹을 거. 수수 밑자루. 여기 턴 거 씨앗이 수수여. 이거는 단주시 같다. 단주시. 이거 하나에 만 원 쓰게. 오메. 이거 누가 쓰겠어? 골동품으로 놔두제. 골동품으로 갖다가 저기 하려고. 자연이 나온 우리 삼촌이 만든 거다. 여기다 뭣도 박아놓고. 안 돌아가야 하니까. 뭐 저기요? 나사못이에요? 아니. 요 대나무인데. 대나무에다 뭣 박아놓고. 안 돌아가야 된 게. 대단하시네. 우리 그 잡곡에 수수가 요거요. 여기 알맹이. 이걸 밥에 먹어. 이게 수수알이지. 껍질 벗기면 그 아까 빗자루는 이만큼 해갖고 이제 이거 털어서 쓰잖아. 그래서 이걸로 빗자루 민 거지. 아까 저기 있는 빗자루에. 저기 올 때는 이거 막 먹었었어. 파랬을 때. 지금 하나씩 먹을까요? 이게 진짜 꽃감이야. 한번 먹어봐. 그 빨간 것은 흥이 해보더만. 엄청 달아. 그냥 그대로 깎아서 여기다 놔두셨구만. 이거요. 여기다 말렸지. 우와. 진짜네요. 맛있어 보이네. 냉장고에도 안 넣어놓고. 예? 냉장고에도 안 넣고 여기 바구니에 이렇게 담아놓으면은. 안 드셔보셨죠? 한 입 드셔보셔. 어따 생각고 드릴게. 이것도 이렇게 잘했는가 봐라. 이거는 뭐였을까? 그래서 이렇게 딱 넣었구만. 짱짱하니. 나? 나는 빈손으로 온디. 서울로 전부 올라가 요것도. 어쩌었을까?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아갖고 이걸로 지팡이 오고 다닐까? 찌랄 것 많이 해놓으셨어. 민해야지. 여름이 오면 안 돼. 야, 빗자루가. 물 올랐을 때는. 이렇게 대나무 쓸 때도 이럴 때 해놔야 된다거든만. 쓰려면. 물 오르기 전에 해야 돼. 즐기고 해. 이제 우리도 오이나 호박이나 올리려면 지금 잘라다 놔야 쓰겠네요. 연기버섯 지금 해다 놔야 쓰겠구만. 어디가? 나 날아가고 있잖아. 하늘로. 대나무 개 안 받치고. 근데 앙증맞다. 근데 허리 아프실 것 같은데. 그렇지.
이거 조리대로 했어요? 예, 이만큼 잘라가지고 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엄청 간 거예요. 원래 이걸로 빗자락을 만들어. 이게 빗자루로 최고예요. 더 안 달아지고. 물이 저 절터에서 돌에서 나온 물이거든 이게. 진짜 깨끗하네. 이거 이거 두릅나무. 두릅나무. 이거 가지치기를 한 거야? 어, 그러면 여기서 순이 나지. 여 위에서 꼴록 순이 나잖아. 두릅나면 종이컵을 씌워놓더만 통통하니 크라고. 이거 두릅나무. 이거 밤에 불 켜지면 멧돼지들 못 오게 불 켜지는 거야. 태양열로 하고만 밤에 빤딱빤딱하면 멧돼지들 못 오게 해놨고만. 자주 와요. 이게 여기 한번 가보니 해도 바쁘시니까 나만 좋다고 또 오는 거고. 날봐도 이만한 거 같은데.